금일은 의사 일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액 세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재난 설명과 직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 세출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자치행정부 미래전략 담당관실, 기획예산 담당관실, 감사법무 담당관실, 홍보활동 담당관실 순입니다. 원종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그림은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1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1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0쪽, 1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2쪽, 1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4쪽, 1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 1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여기 보면은 그 이천시 지역 화학발전 협의회 지원해가지고 한번 대축되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전 설명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그 먼저 지역 화학발전 조례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각 향후에하고 이천 시민들하고 한마음으로 대축제라는 협력을 통해서 하는 행사 지원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이제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시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8월 정도 지금 하반기 가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 있는 그 코로나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해수 인력들이 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표기를 좀 뭐 지역 향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네, 이 내용만 봐가지고 네. 네, 이해를 불러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종식이 되면 이전에 뭐 또 선거도 했고 하니까 네, 화학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관 의원님. 이 통통예산 있잖아요. 네. 기정 대비 얼마가 지급된 거예요? 통통이 그 6,295만 원이 지급됩니다. 순수하게? 네. 이것도 다 필요하니까 다 계산을 한 걸로 뭐 생각되어지지만 그 전년 또 그 전년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봐요.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니까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도 평화 공간 확산 운동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또 2032년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 기원 걷기 대회 및 통합 통일 음악회 또 신규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이제 평화공원 박산동은 이제 그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내 뭐 축제나 행사시에 노조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읍면동을 다니면서 수군의 3명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올림픽 그 유치기원 법기대 평화통일음악회도 이제 이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북화 화해관계 공동 뭐 번영의 건물을 나가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알리고자 걷기대와 홍대음악회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천시가 21만 5천 명이잖아요. 이제 아주 큰 대도시도 아니고. 근데 본의 의지 생각했을 적에는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평화공간 확산, 또 평화통일 기원 음악회. 이번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이 어떤 주제, 이 타이틀만 바꿨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까지 필요하겠지만, 막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2,8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의구심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통일부 뭐 이런 데서 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굳이 안 하던 사업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 사업을 이렇게 이제 2,800만 원, 1,000만 원, 한 3,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인데 신규 사업을 이렇게 3,800만 원씩 한 4,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신규 사업이 올라왔을 적에는 보통 이제 300만 원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또 좀 필요하다. 또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 사업은 계속 개선 발전시켜야 되겠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 점진적으로 이게 증액하는 경우는 봤어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것이 좀 들어요. 이 통일에 대한 염원이 이제 국민적인 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지방에서부터 그 시작을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네, 사업 의원님. 네, 179쪽도 상단 보시면은 그 후상금이 있어요. 네.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 및 퇴직 예정자 국회 연수금이 1억 2천이 이제 감액이 됐어요. 네. 그 이유가 어떤 복가선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문제는 상반기에 지금 시행을 못해서 하반기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50%만 일단 감액이고 50% 이제 유다가 좀 남겨놨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안정화되고 있지만 해외는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 이게 안정화가 된다라는 보장이 제가 봤을 땐 없어 보이거든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이 비용이 이제 오빠 해외 연수 비용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이 15명이 못 받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뭐 내년 2월 내서 가실 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안 되고 여기 이제 그 국제에서 병기 현황까지 다 봐서 정부까지 봐서 하반기에 만약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제 감액은 이제 감액인데 계속 지속돼서 왔던 관례적인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의 어떤 시민들의 보답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감액에서 그분들의 혜택을 못 보시는 거는 좀 안타까워서 좀 이 부분을 좀 대응을 미리 좀 해주셔서 예, 네. 어떤 보답, 이 비용이 보답이 될 수 있는 방법, 법적인 절차에 위배되지 않으면, 예, 이 포상금 내역이잖아요. 여기 지원이 아니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금년도 이제 61년 정도 이제 나가면서 못 가는 그런 그게 많이 생기는데요. 안 되면 내년도에 공로연수나 이런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그럼 안 되면 비용적으로 네. 포상금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네.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직접 지원도 어려운 것 같고. 네, 네, 네. 방법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2,8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자원봉사인가요? 주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준비하시려고 계십니까? 네. 저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78쪽에 보면 더 신규인 것 같아요.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 정보 시스템 구축 각 사업비 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데 저희 거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부담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 축제가 다 취소됐죠. 네. 그 취소된 현황 잘 해주시고요. 그 취소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지금 번외산 지금 추경 지금 일부 부서는 이제 반영이 됐어요. 취소된 것에 대한 예산 삭감이 일부 부서는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부서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정 예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수정 예산에 이 추경 자료, 그 본예산 자료까지 포함해서 취소된 행사, 축제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고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산부터 해결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또 개별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좀 반영해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경자료만이 아니라 본회사까지 해줘야 됩니다. 네, 전체, 인천시 전체 본회사에 대한 그 행사가 본회사는 포함해서 지금 일부는 수정안에 나와 있지만 전체가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걸 한 번에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먼저 좀 주시죠. 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구 초반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